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에서 취업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Hi, 시아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예, 갑자기 무슨 EBS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좀 어떻게 좀 바쁘셨나 봐요. 제가? 네. 이 방송 덕분에 지금 이제 영문 이력서를 검색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ETS에서도 좀 의뢰가 오고, 네, 그래서 ETS에서 네, ETS에서 네, 영문 이력서 강의나 뭐 시청 쪽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아. 세세하게 파수하는 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저희 아니 감사... 방송도 톡톡 보고 톡톡히 보고 계시군요. 그렇죠. 잘합니다. 네 저희에게 감사. 굉장히 많이 바빠지셨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네. 근데 아니 잘 되셔가지고도 이제 방송 안 나온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항상 저는 네 제가 어떤 깜냥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처음부터 항상 from scratch 처음부터 항상 잘 배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됐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자 요즘 보니까 그 그리고 오늘도 2부의 도우미 취업용 지니와 함께 해야죠. 네. 한예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예진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아라 쌤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광고 홍보와 또 글로벌 경제학과 학생들의 실제 합격 사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 영문 이력서 작성 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 사실은 전화 연결을 조금 가능하게 하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 직무를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네. 제가 항상 보면 MD 포지션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많이 요청을 받았던 트레이드 직무, 무역업 직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직무, 거예요. 네, 무역업 직무, first, 무역업 직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또 이력서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통상학을 복수 전공했던 친구의 실제 문앤썬이라는 어카운팅 기업 합격, 그 패션 어페럴하고 트레이드를 관련 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활발히 일하고 있는 학생의 이력서를 속 시원히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쉽게도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사실 좀 소극적인데 그래도 마음껏 쓰세요. 이력서에 허락은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기하게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꼭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오늘 방송은 문송합니다. 우리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취준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세 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함유진 캐스터가 안내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세 가지만 실수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력서는 블링블링 빛날 수 있습니다. 영문 필수 서류 작성 시 취준생들이 가장 빈번히 하기 쉬운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명사로 써도 되는데 전치사 오브를 쓰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장이 끝났다고 해도 마침표를 찍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은 영어 작성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별거 아닌 별거라는 이 기본기가 취업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굳이 명사도 써도 되는데 전치사 오브를 쓰지 마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합니다.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좋다.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 한준 캐스터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아라 쌤. 네. 그렇다면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 세 가지 지금 이 세 가지 1, 2, 3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더 이해하기 빠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도 싫어하는데 이걸 직무로 영어로 본다고 하면 보기 싫죠? 야, 진짜 싫겠죠. 싫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이거는 쓰면은 사실 HR 매니저들이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제가 예문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문으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합격생들에서 발췌를 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셨다가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공부하세요. 자, 잘 보세요.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법 중심으로 grammar translation method로 배웠을 때 실수를 빈번히 하는 게 number one and number two예요. 많은 형용사와 전치사 오브.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뷔페, 뷔페에서 케이터링 음식 해갖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뷔페가 네. 그게 저기 뷔페 뭐예요? 원래 불어입니다. 뷔페가 아니고 뷔페, 카페 이렇게. 뷔페, 라테. 처음 알았네. 뷔페. 뷔페라고 하시죠. 우린 좀 배운 사람. 뷔페 먹으러 왔어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스시 뷔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잘 보시면 뭐 고객의 니즈 얘기를 할 때 커스터머스 니즈 이렇게 꼭 항상 맞아요 앞. 이렇게 많이 써요. 니즈 항상 많이 써요. 뭐뭐의 어떤 네, 뭐뭐의 요구사. 네. 그래서 니즈. 네,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명사하고 명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cater to 하면 원래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부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부응했다.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었다라고 할 때 customer's needs 하지 마시고 customer needs 그리고 worker opin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궁금한 이거, 근데 궁금한 네. 거는 네. customer's needs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알긴 알죠? 사실 아는데 아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 배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멋스럽구나. 네. 그런 느낌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performance standards는 좀 적어주세요. 특히 이건 좀 많이 쓰는데 품질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그 NCS 따지면 QAQC, 품질 관리 들어갈 때 QAQC 들어갈 때 영어로 쓰는 게 바로 performance standards예요. performance는 standards, 네. performance는 그렇죠. 네, 춤추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품질 기준이야. performance standards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의 기준이 아니고 네. 품질 기준. 그래서 항상 네. 우리가 오브 쓰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요. 네, 누구의 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마더텅 하면 모국어란 뜻이고 마더랜드도 모국을 말해요. 근데 이거를 랜드 오브 마더. 랜드 오브 마더. 네, 텅 오브 마더. 네, 오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요것은 이게 한국식 영어의 폐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의 폐야. 쓸 때를 좀 잘 가르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여러분들이 좀 근데 사실 세라쌤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받아요 하시면 팁을 좀 주자면 네. 네이버 영어사전에 예문을 누르시고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그대로 청크 표현이 나와요. 그거 갖다 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알아보죠. 네. 예. 자, 요 놈은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 찍지 마라. 주어 I를 쓰지 말라고 영문 이력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과거 시제로 써주시는데 그래서 build의 과거형인 built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문 맞는 거를 볼게요. Built innovative strategies to improve cost efficiency 나오는데 가격 효율성, 뭐 시간 효율성, 보통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부 전공자들이 많이 쓰는 말들인데요. 보면 사실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추구를 하겠죠. 고효율, 저소비, 그럼 반드시 cost efficiency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efficiency를 붙이시되 뒤에 마침표 항상 찍으시더라고요. 찍지 마세요. 이력서에는 마침표를 절대 찍지 않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줄이 더 바뀌었을 때 네. 문장 중간에 끝나고 새로운 문장 시작할 때는 네. 줄 바꿔서 써요 그냥? 네, 줄 바꿔서 오히려 영문 이력서가 생각보다 뭐 토플이라든 이런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꼭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뭐 표기어, 네, 표기어 할 때 쉼표만 쓰시고 마침표 절대 쓰지 마세요. 근데 이게 룰이에요? 네, 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딱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마침표를 딱 찍으면 아시아에서 왔네. 네, 맞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mother, tongue of mother 이렇게 되는 꼴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세 가지 실수 항목만 챙기셔도 영문이라고 쓰는 게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거는 네. 미국에서는 정말로 통용되는 부분들. 네. 왜 썼어? 저기 왜 찍었지? 네. 찍으면 안 되는데라고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통용되는. 영문 이력서나 그래요. 그리고 보통 공식적인 그런 서문을 쓸 때 반드시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게 국제 표기법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할 뿐인데 중요하군요. 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합격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 항목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팁을 안내해 주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트레이드에 관련해서요. 이 세 가지 표현 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It's time to grab your pen. 펜 잡으시고요. 수첩 꺼내시고 직접 적으세요. 예. 첫 번째 표현 알려드릴게요. 번째. 예. 네, 트레이드 직무라면 이 세 가지 표현 꼭 써라. 첫 번째. 심플의 동사형 simplify 많이 들어보셨을 simplify. 거예요. 예. 이놈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예. Streamline. Streamline. 네, 이놈 그 일본어로 간지납니다. Streamline. 간지나는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요새 트렌디한 영문 이력서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work나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요. Streamline 쓰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streamline departmental function이라고 하면
그 아, 스트림라인 자체가 이 뜻이군요. 네. 단순하다. 그러니까 스트림라인 하면 원래 무슨 그 동글동글 들어가는 회전 계단 얘기할 때 스트림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식 표현은 간소화한 계단도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가는 이 건축물 자체가 시간을 간소화해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간지나는 표현이에요. 꼭 챙겨놓으시면 좋을 표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효율성을 높이다라는 뜻. 아까 cost efficiency 배웠잖아요. 앞에 올리다 하면 R로 시작하는 raise라는 단어 항상 써요. 그거 쓰지 마시고. improve라는 단어 쓰세요. improve 아니고요. 네, improve예요. improve cost efficiency라고 하면 뭐 가격 효율성을 증진시키다. raise 절대 쓰지 마시고요. improve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raise 안 되고요. improve 네. cost efficiency 과거 시제로 네.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이제 끝났다. 자, 뭐뭐 했다. 내가 무언가 NCS에 관련해서 실제 그러한 업무 경험을 살려서 무언가 고안하고 개발해냈다라는 NCS 전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챙기세요. 첫 번째, developed.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무언가 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devise. 디바이스 아니고요. devise. 이것도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뒤에 전략이라는 단어인 strategies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strategy 하나의 전략만 짜진 않았겠죠. 여러 개니까 반드시 strategies로 써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예. develop new strategies catering to customer needs 하면 아까 cater to가 부응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 전략을 고안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써주시면 어 요것 봐라 공부 좀 했네 요것 봐라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는 알 것 같은데 쓰기가 어려운 표현들을 저희가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또 이게 보니까 트레이드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전 표현들을 익혀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부분 빠르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윤유민 학생 숭실대 중어중문학과 국제통상학과 이 친구의 이력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예. 레주메 바로 띄워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거주지가 한국이고요. 네. 또 남한으로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직무를 보실게요. Major,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어중문, 그리고 Global Commerce. 국제통상학인데요. 커머스라는 것은 이커머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desired field of training, 희망 직무를 무역업으로 적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중국어고 글로벌 통상학과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어필했나요? 보시면 요새 뉴스 기사도 하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 미국에 관련해서 군수산업 빼고는 이미 GDP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네. IMF 총재가 우스갯소리로 중국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이 외국어를 따졌을 때 중국어가 강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강점으로 한 거는 HSK가 지금 6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급이 1급이고 고급이 6급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학점이 4.24 일단은 이렇게 좀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 성실성을 조금 더 많이 어필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매년 중국이 이제 매년 말씀하신 대로 매년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인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시아라 선생님께서 윤유민 학생의 또 다른 경쟁력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 점이 또 있었습니까? 일단은 NCS에 관련해서 실전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만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신한 GMC 컨설팅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친구가 무역업인데 지금 사무업, 어카운팅, 인보이스 발행까지 같이 하고 있대요. 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앤썬이라는 기업 자체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 친구가 가서 연봉이 더 올랐거든요. 23,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턴으로 갔는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 고객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 경력사항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보시면 CCTV, 중국 TV, 중국 CCTV 채널에서 실제로 인턴업을 담당해서 했던 실전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로벌 통상학에 관련된 그런 직무 경험을 살려서 이력서를 썼던 것이 또 강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확실히 다양한 경험도 그렇고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경험을 자신의 장점으로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시아 선생님께서 이제 유민 학생은 이전에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했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보완해서 네. 합격을 하게 된 건지. 사실 오늘 전화 연결 못한 것도 아 선생님 저는 아직 방송은 너무 수줍어요. 하지만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맙게도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카톡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보통 무역업을 국내 취업을 한다고 하면 국제무역사, 뭐 무역영어, 유통물류관리사 이런 걸 취득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나갑니다. 해외 취업은 여러분 사실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실전 경험만 있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자격증이 보완이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의 해외 취업 인턴 경험을 가지고 국내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그게 글로벌 역량, 지금 키워드죠. 그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보완을 했던 점은 영어 면접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본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서 실제로 영어 면접을 하는 연습만 가지고 그 친구는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 합격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확실히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2017년 직업 능력의 달 K-MOVE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7년도 직업 능력의 달 K-MOVE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시는 2017년도 9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장소는 코엑스 글랜드 볼룸 로비에서 열립니다. 참가 방법은 월드 잡플러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검색창에 2017 K-MOVE 해외 취업을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25개 내외의 해외 기업의 CEO 및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서 직접 면접의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니만큼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K-MOVE 센터 02-6964-7071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아 선생님 끝으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방금 1부에서 지금 공기업, 특히 한전에 관련해서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외 취업은 사실 제가 해외 취업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갖춰야 할 글로벌 역량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표현만 가지고 내가 지하철 한정거장당, 지금 오늘 제가 2호선 타고 왔는데 2분 18초 걸려요. 이때 한정거장당 조금씩 청급 표현을 예문으로만 입 밖으로 내보셔도 완벽하게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어떤 실행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우리 시아라 쌤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